LA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옥타의 21대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옥타 LA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해 에드워드 손 현 이사장과 김모 전 이사장의 입후보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 21대 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에드워드 손 후보는 대학생 인턴십 활성화와 사무국 역할 증대를, 김모 후보자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협회 사들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전담 팀들을 좀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. 저는 옥타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협회 이사님들 간의 업무 협조, 그리고 무역 정보 교환, 그리고 본국 중소기업 및 해외 타 지역 간의 교화, 교역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옥타의 차기 회장은 오는 11월 9일 옥타 이사회 내 등록 유권자 94명의 투표로 선출되며 과반인 48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됩니다.